강원도 최북단 저도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월선 방지를 위해 도등 점등 시간이 확대됩니다.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북방 한계선 근처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육지 지점의 높낮이가 다른 두 개의 등불을 설치한 항로 표시인 도등을 다음 달부터 24시간 연중 점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고성군에 위치한 저도어장은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개방되는데 북측 경계를 표시하는 도등은 그동안 조업 시간 동안에만 점등했습니다.